열왕기상.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3일 상하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열왕기상은 원래 이제 열왕기상하 이게 붙어있질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제목이 그 72년. 72년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히브리어로 작성됐고 구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이 헬라 문명 당시에 그리스어, 즉 그리, 이 그리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 게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72년이라고, 72년. 72년.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 헬라권 사람들이 알아듣게, 듣기 쉽게. 여기서는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 제3왕국기. 제3왕국기. 원래 이게 한 권이에요, 3권. 한 권이었는데 이거를 제3왕국기 그리고 제4왕국기 이걸 나눠요. 이걸 나눠요. 이걸 나누는데 이걸 이제 나누는데, 그러면 제1왕국기, 제2왕국기는 뭐냐? 이제 한 권을 이제 이걸 둘 나누는 거죠. 원래 히브리서 하나인데. 그러면 제1, 2 왕국기는 우리가 이미 봤던 3회 상하예요. 그래서 이제 제, 그, 3, 제4 왕국기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뻘게이트역, 그러니까 명어식으로는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거를 나중에 이 70인역이고 헬라 번역한 게 이게 나중에 이제 벌게이트요. 불가타역이라죠. 불가타역. 불가타역에서는 이거를 그 왕국기 상하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어떤 기록이 되냐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얘기도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쭉 이어져 가다가 북이스라엘 계속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다가 나중에 급기야 결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겪죠. 그래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역사, 그 비참한 역사, 그 비참한 역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만드셔갖고, 믿음상을 잘할 때 요것들이 변심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대한 투자를 쌓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날아갑니다. 왕국도 그렇고, 그거 별게 아니에요. 물론 뭐 욥처럼, 그러면 누가 그래? 욥과 같은 의인이 집이 다 무너지고 막 그냥 재산 다 날라가고 그다음에 자식 다 죽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아 그건 나오잖아. 천상의 대화에서 사탄이 시기해 가지고 너무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저거 물질 많아서 그래. 물질 다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근데 물질 다 걷어가도 원망 안 차나요? 그 그러니까 마귀가 막 시기해 가지고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일장으로 접어들면, 이제 3일 하로 이제 끝나면서 다윗의 활약상이 다 이제 끝나요. 이제 다윗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이제 새로운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 이제 다윗이 늙어서 골골골골 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몸에 그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뭐 소변이든 땀이든 뭘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보충하려면 페트병 하나 있지, 페트병 하나. 그거 하나 정도를 사람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땀을 더 많이 흘리거나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막 피부가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은 시 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트병 하나 정도, 그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작은 물병을 갖고 다녀요, 아예. 그래서 그냥 수시로 먹습니다, 수시로. 물론 밥 먹고 많이 먹으면 안 돼. 왜냐면 펩신, 레진, 뉴파제 막 이런 강한 산성의 그이 뭐야 위산이 나와가지고 막 한참 소화를 시키는데 거기다 물 부어버리면 그게 식혀져 내려가고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밥 먹은 후보다는 평상시 공복시에 물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생체식이잖아요. 해가 지면 자버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데 생체식에서 사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요. 한 12시간 그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나 물 시원한 물을 보면 암세포가 촥 사라지고 분명히 내가 어제 몸살이 나갖고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 체험에 의하면. 그래서 뭐 비타민C도 먹고 아침 이제 그 아침밥 먹고 나서 지금 근데 그다음에 이제 끝그뭐 공복식에 뭐 바이오프로틱스 같은 유산균도 먹고 이제 건강관리 아무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건 뭐 일관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나이 드니까 아무 수분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체온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는지라.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한테 그러니까 아우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을 받들어 모시겠다. 비서죠, 비서. 그리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왜냐면 늙은이 눈에 같이 추워갖고 달래 떨거 아니니까 따뜻한 사람을 넣는데 이게 그 다윗이 평상시에 여자를 좋아한 걸 알잖아. 이게 늙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볼때아 우리 왕은 여자를 좋아하시고 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응? 근데 아무튼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냄 여자 아비삭. 근데 이게 다윗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여자 조심하세요. 여자.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그 여자들 때문에 그 많은 여자들 자식들 때문에 근친상관과 서로 이 자식들 간에 막 살인사건 나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난리 났잖아, 난리. 여러분, 옛날에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더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더니 이제는 마구 좀 낳자고 이렇게 하는데 시대마다 막 구하고 바뀌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나라야. 너무 높은 나라야. 자연적으로 좀 스스로들이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 바글바글 돼. 지금 그이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요. 그 자식 나와봐야 어떻게 살 집도 없어. 살 집도.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빨리 바꿔야 되죠. 아무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 이제 했던 다윗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아비삭이라는 여자죠.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 기운이 없었는지 어떻게 되면 4절에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마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이럴 때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5절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아도니아.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제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5절이 나오죠. 근데 지 멋대로잖아. 누가 왕이래? 제일 좋은 거는요. 세워주는 리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세워줘. 누가 뭐래도. 너는 범민족적으로 세워줘. 나야, 너야, 나야.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경쟁자 있고 그래갖고 그걸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정파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추앙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전투적이에요. 권력 앞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는데 그 11절부터 27절 보니까 그걸 알아차린 밧세바가 아니 왕이시여 그내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데 지금 아도니아 설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솔로몬을 왕위 앉히고 아도니아의 반란 운동은 완전히 깨지고 말죠. 그는 이제 왕위를 놓고 왕위 계승을 놓고 이렇게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권력의 공백기, 권력의 공백기. 그러니까 항상 언제 문제가 생기냐? 틈새, 공백기. 마귀는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딱 공백기 때, 결정적일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이 어떻게 할 거예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여주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의 그 즉위 장면은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백성이 각 왕의 즉위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백성이 기뻐한 왕. 그러니까 자기 이 안동이라는 지위가 내가 왕이다 그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게 기뻐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요. 이제 열왕기상에 쭉 보면은 남유다의 왕 계승 보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요, 이 특기 보면 하나님과 왕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언약.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애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그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듣긴 들었어도 아, 저 언약 들으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전도 못 되고 죽은 사람이나 언약 백성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거. 인생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샀는데 매뉴얼을 한 번도 안 받고 어떻게 쓸지 몰라. 그럼 뭐야 그게 인생이. 인생을 스마트폰이라 칠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을 갖다 놨는데 매뉴얼을 안 봐. 새벽 기도회를 한 번 들어와 보나. 성경 말씀 매일 한 장을 보고 큐티하고 그걸 전하라기도 그걸 하나. 그러니까 새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그럼 뭐야 그거? 배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 성령. 근데 이게 늘 정기적으로 잘 배터리 충전돼 있고 최신형으로 잘 쓰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충실해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것을 명시해, 명시. 명시. 명시한 구절이 나와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명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게 없었어요. 자기 혼자 막 저렇게 헐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왕을 인정하지 거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우 당신 정말로 참된 리더예요. 이슬을 들어야지. 나 리더야 리더. 왜 안 믿어줘? 이 전에 있던 리더 새끼가 어떻게 했길래 막 다 망쳐놨고 이거. 나 지금 리더라 인정해달라니까 그렇게 막 승질낸다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리더. 누가 봐도 난 무늬만 집사라는 얘기를 해요 가끔. 집사가 실질적인 집사 아닌 사람 잡사라고 해요. 잡사. 그래서 이제 임명할 때는 괜찮아요. 신앙이. 근데 임명해 놓고 나면 혹은 투표해 놓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그 사람 습관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습관의 패턴을. 꾸준하게. 그래서 장을 세울 때도 헌법에 무흠이 5년 이상. 무흠이. 그 패턴을 5년 이상 계속 끌어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내 친구는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장로 세울 때 깜짝 놀랐어. 너 미쳤냐 그랬어. 내가. 너 교단원법에 5년 이상 너 지금 최소한 개척하고 5년 지내야 되는데 그때 바쁜데 어쩌고 빨리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빨리빨리 끌어다니. 너 그러다 망한다. 나중에 그 다음 때 교회 분열돼 갖고 난리하고 막그 다음 결국 떠났어요. 가족 전체 떠났는데 나중에 치명타를 입고 막 그게 뭡니까? 갓난인데 현혹해야지. 리더가 탁 성령 충만함을 쫙 잡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목회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이 절차를 밟아서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써요. 신약 시대 때.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나중에는 그 무리들이 그를 모셨던 무리들이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도니아가 추구했던 게 뭐냐. 자기의 권력, 자기의 탐욕.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던 그거가 비슷하죠? 탐욕, 탐욕.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노버드네 장군이야, 대통령이야, 막 사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되느냐야.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생명을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교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세상 나라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식과 양태 완전히 달라요. 그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내용. 잡아.